진비 클리 폴리 젤인데 쿠팡에서 팔지 뭐예요? 심지어 쇼핑몰 가격보다 싸지 뭡니까? 그래서 샀어요. 가끔 보면은 베이스 젤도 쿠팡이 더 쌀 때가 있어요. 좀 어이없네. 하운드 체크 같은 무늬가 많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는 네일 플레이트고 꾹꾹이 수세트 세트? 오 이거 뭐야? 되게 말랑말랑한 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가?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봐요. 플레이트랑 요 모양 샀습니다. 하운드 체크. 꾸덕한 라인 젤로 쓰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뜯고 쓰는 거겠죠? 제가 지금 쓰는 글루가 품절이어서 제가 일단은 스필로 글루를 샀어요. 오랜만에 쓰는. 거의 샵 오픈하고 처음에는 계속 이 스필로만 썼던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달의 아트에 썼던 건데 여기 거가 조금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10개 샀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화이트인가? 화이트인가 봐요. 은색인 같이 생겼지만 화이트랑 골드 참들도 샀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티커인데요. 흰 색깔 눈꽃이에요. 스티커랑 참이랑도 좀 다르니까 블란체인이랑 짜란 너무 이쁘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눈꽃 눈꽃 참이랑 요거는 리본입니다. 요거는 클리본 루돌프랑 요 참도 샀어요. 귀여워. 없는 거라도 사고요. 뭔가 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샀어요. 요 로즈 컬러가 은근히 겨울 시즌에 잘 나가거든요. 이거는 이달의 아트템. 얘도 처음 사본 거예요. 그리고 네, 정리대입니다. 한번 써볼까?
뭐야? 원래 고양이가 나무도 타는 거야? 이야 멋있는데 늠름한데? 오 우리가 2층이야. 205호거든. 이야, 진짜 대박 좋다. 대박. 와, 침대 봐. 이거는 대박. 퀸이 아니라 킹인데? 위에가 디플로마도 왔습니다. 디아 슈블리에서 했다. 이건 11월 달에 이미 하신 분들인데 제가 전달을 아직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입고 또 제작한 애들이 올 예정입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언박싱이 없이 택배를 다 뜯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택배가 많이 없습니다. 스와 이런 거를 혼자 다 뜯어가지고 미리 써버렸습니다.
이건 이번에 캔디톤 자체 상품들이랑 겨울 아이템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건 댕글이네요. 이거 제가 이번 연도 초에가 아니라 작년인가? 어쨌든 그때도 썼던 건데 똑같은 파츠인데 밑에 댕글이 붙어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 내 돈 내 산도 했었던 그 파츠입니다. 너무 예쁘다. 헉, 눈꽃 아트 이제 더 안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박. 눈꽃은 근데 2월까지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대망의 크리스마스 파츠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골드랑 실버로 이루어져 있고 리스랑 트리 지팡이 요거 오너먼트 장갑 오 진저 쿠키 진저맨 그리고 눈꽃이랑 루돌프 또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눈꽃 스티커인데 확실히 옛날에 나왔던 눈꽃 스티커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더 크다. 이건 약간 하나만 통으로 붙이는 그런 사이즈 같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이거는 아마 내일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 카드 영수증 롤이에요. 제가 이 영수증 롤을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료로 주는지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가게를 몇 년을 하면서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 그리고 거래 건수 매출이 아니라 거래 건수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은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료로 받았고 추가 구매는 돈을 내야 되네요. 카드 그쪽 대행사라 그래야 되나?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건 궁금했어. 이걸 왜 나한테 계속 몇 년 동안 공짜로 주지? 왜 계속 공짜로 주는 걸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 건수에 따라서 주는 거였어. 이거는 네일아트 재료는 아닌데 불스월샷이에요, 여러분. 제 차에 주유하기 전에 넣으려고 샀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플래티넘으로 샀어요. 이게 제일 비싼 거더라고요. 가솔린이라서 가솔린으로. 이거 남자친구 차에 한번 넣어봤는데 너무 조용해지고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불스원샷에 주유구에 넣고 주입 후 연료를 3분의 2 이상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계절마다 한 번씩 사용하면 좋대요. 아, 세차 때부터 사용을 하면 더 좋다네. 이미 제 차는 세차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라도 한번 넣어보려고 샀습니다. 세상에 이 불스원샷 진짜 많이 불스원샷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거였구나. 예쁜데요?
아, 되게 다르게 생겼는데, 그죠? 이게 좀 더 거친 것 같아. 어? 이게 거칠어요? 네. 어? 그러게? 보라 색깔이 더 거친 걸로? 뒤꿈치 보습 패치. 어, 이거는 써야겠다. 메인 전용 미니 화장솜. 메인. 먼지가 안 나나? 그러게요. 아, 맞네. 보풀 발생, 그리고 모양 변형이 적대요. 이게 뭐지? 먼지. 약간 이거를 와이퍼로, 젤 와이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야말로 리얼 솜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조금 얇긴 하네요. 두세 개 겹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두세 개 겹쳐서 쓰면 좋을 것 같고, 천 원이니까 용서. 다음 용서. 아, 큐티클 리무버. 좋아, 좋아. 어, 되게 묽은데요? 그러게요. 리무버 바르고 30초 1분간 방치 후 불어나면 푸셔로 밀어주고 잔여 큐티클 정리. 뭔가 세럼 느낌의 거의. 오, 진짜. 어, 근데 전 성분이 일단 정제수. 네. 다음은 젤 오일 앰플? 어, 이거 뭔가 좋아 보여요. 똑같은 거 아니겠죠? 아, 색깔이 약간 다르네. 얘는 큐티클 리무버 색 좀 더 투명? 이거 뭐야? 지금 오일 같아. 아, 씨 아파. 더 자를까요? 아니요. 이게 사서, 아, 성격 급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거 같아. 칼로 자르는 것 같지? 자, 다 뜯었습니다. 젤 오일 앰플이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깨끗하게 정돈된 손톱 및 손톱 주변 피부에 얇게 펴 바른다. 아, 발라봐 드릴까요? 아, 네.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훨씬 더 되직해요. 아, 그래요? 아까 그 큐티컬 리무버보다. 어, 그렇네. 이거는 닦아내지 말고 그냥 이대로 문지르지도 말고 그냥 흡수시키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향기가? 오, 네일 팁도 들어있어요. 레귤러 타입. 1,000원인데 72개나 들어있어요. 대박. 사이즈가 6가지인데 생각보다 커서 제 엄지가 여기 중간 거 정도,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손톱 조그마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 어, 어때요? 어, 괜찮은데요? 좀 간단하게 할 때는. 그러니까 셀프 네일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눈꽃 이런 거 없나? 눈꽃이 없는 게 살짝 아쉽지만, 요거 우드 스틱도 조그만 거 있고 해가지고 셀프 네일용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 오팔 컬러 같은 요런 느낌? 이 파츠인데 스티커예요. 요런 모양 되게 스와 올리고 우리 체인 엄청 많이 두르잖아요. 딱 고르는 느낌? 이게 스티커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 일반 스와 에메랄드 그 8mm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이. 오. 이거 스틱 없었는데 잘 됐다. 일반적으로 샵에서 쓰는 길이는 이 정도인데 얘는 살짝 더 짧다는 거. 아, 핀셋! 아, 이름이 너무 웃겨. 네, 네, 밀대. 밀대는 맞는데 일자형. 일자형이 좋아요. 오히려 초보분들은 둥근 것보다 일자형이 더 좋습니다. 힘만 빼면. 밀대. 네. 어, 근데 이거는 푸셔라고 써놓고 밀대라고 해놓은 다음에 왜 이거는 니퍼고 니퍼죠? 니퍼는 다른 게 뭐가 없나? 다 네. 결삭기. 네, 결삭기. 어, 이건 이렇게 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요. 어, 되게 작다. 베리 작네? 이거는 화이트 스완인데요. 화이트 스완은 블랙 스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요거 쥐었을 때 너무 미니인데. 응, 화이트 스완 쥐었을 때 파우더 블루랑 그린. 요런 건 화이트 톤 위에다가 쓰면 예뻐요. 요런 편광 파우더들은 약간 노란기가 돌기 때문에 핑크, 보라 이런 거에다 쓰시면 예쁘고 화이트에다가 쓰면 살짝 노란빛 돌 수 있어요. 어, 이거 예쁘다. 어, 스핑글 하트. 어? 이 색 예쁜데요? 어, 없는 색깔이에요. 응, 애쉬 골드? 그런 느낌인데요? 어, 이건 진짜 잘 없는 색이에요. 이건 예쁜데요? 이거는 추천이다.
오, 이것도. 오, 이거 되게 유용한 거예요. 샵에서도 엄청 많이 쓰고, 이거는 안에다가 스와로브스키 같은 거 하나씩 넣어도 예쁘고, 이 달 진짜 많이 씁니다. 스톤들과 파츠들. 이 에스닉 파츠는 잘 구현했네요, 그래도. 그쵸. 네. 요거는 스와랑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가성비가 내려오는. 요 진주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주 괜찮아요. 그쵸. 네. 이게 아크릴 진주인데, 스와 진주랑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에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실물로는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 나긴 하는데. 되게 많네. 아, 이거 요즘 네일 팁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일 팁 뒤에다가 붙이는 그거 스티커인데, 알리에서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한 장당 20몇 원이었나? 요거는 84개나 들어있는데, 1,000원. 가성비가 내려오나? 역시 다이소. 응. 어, 이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좋다. 이거 팔레트 완전 강추잖아요. 네, 이거 완전 강추. 제가 쓰는 건데, 이 스파츌러가 진짜 좋아요. 저 픽시 뿌릴 때나 뿌리는 글리터 할 때 다 이거 써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는데, 다이소입니다. 오! 어, 이거! 오! 혁명템 굿! 많이 썼어요. 어, 아, 진짜요? 네. 셀프네일 많이 썼어요. 아, 이거 되게 괜찮다. 셀프네일 할 때 그거 아세요? 솜 올리고 호일 올리려고 하면 솜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붙여져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거 PQ가 나오기 전에 썼거든요? 맞아요. 쓰셨죠? 네네. 근데 이게 건전지가 진짜 빨리 닳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건전지가 AAA가 3개나 들어가는데 그거 치고는 급할 때 어, 맞아요. 정말 2,000원! 2,000원이면 그냥 씁시다. 정말 정말 급할 때 핑크를 안 가지고 왔다. 어, 맞아 맞아. 안 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제 다이소 가서 하나. 저는 이거 말고 블랙 컬러 썼었는데 핑크도 나쁘지 않아요. 핑순이니까. 오! 1,000원! 오, 1,000원에 브러쉬가 4개나? 이거 그 길어가지고 놓기도 편하겠어요. 짧으면 놨다가 집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맞아. 젤 다 묻어있고. 그 막 쓰는 브러쉬. 마블용 하거나? 글리터. 아, 써있네! 마블링을 표현하래요. 어, 어 그렇네요? 내가 맞췄어. 어우. 그라데이션 포인트를 줄게. 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드 화일인데 굉장히 거칠어 보여요. 쪽할 때 뭔가 긁어내야 될 것 같아. 어, 신기하게도 이 파일이 100그릿이고 이게 180이래요. 어, 원래 우리가 아는 블랙 파일이 보통 80에서 100이고 요런 컬러가 이제 우드 화일이라 그래서 150에서 180인데 얘는 반대니까 잘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데? 나 이렇게 꺼내놨고요. 이 중에서 추천템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일단. 어, 저도 요거. 이 색상이 이 색상이 예쁘고 이거 되게 크리스마스 때 쓰기 좋아요. 요거까지. 얘도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이것도 예쁘고 이건 여름에. 그리고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잘 됩니다. 요거랑 셀프네일 하시는 분. 아 셀프네일러용 소고프랙. 클립보다 이게 훨씬 더 잘 소고프가 잘 돼요. 어, 맞아요, 열정도가 맞아요. 훨씬 잘 돼가지고. 우리 체온 때문에 열정도가 많이 돼가지고 훨씬 잘 되고 그 클립 했을 때 안 되는 애들 요거 싸놓으면 훨씬 잘 녹거든요. 특히 지젤리 같은 베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이걸로 하셔야 오프가 잘 됩니다. 말이 안 나오네. 요거 브러쉬 1,000원에 아,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든 안 좋든 일단 1,000원에 4개라는 게 합격. 뭐가 막 빠져도 합격. 맞아요. 그리고 이거의 효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겨울이라서 이 앰플 특히 젤 앰플이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젤 하고 나서 그냥 발라주면 되니까 또 향기가 좋아가지고요. 요렇게 이거 핀셋도 1,000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